여행 오면 하루가 더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오늘이 울릉도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잘 잤어. 잘 잤어. 자, 아침 산책 가자. 제가 여기 캠핑장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민블루예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이자 다이빙샵이고요. 울릉도에 현재 그 프리다이빙샵은 카민블루 하나라고 합니다. 저 카민블루 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제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내려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앞에 바다 뷰고, 그리고 귀여운 깜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이빙 장비를 빌리고 씻고 보관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좀 편한 게 사람 이름마다 이제 박스가 이렇게 할애돼가지고 박스에다가 자기 스노클, 마스크 이런 다이빙 장비를 모아서 얘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서 차에 싣고 다시 가져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개수대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수가 콸콸 나요.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 같이 몸도 한번 이렇게 민물로 씻어내고 다이빙 장비 여기서 씻어서 저희의 다이빙 장비도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프로, 스노클, 그리고 이제 다이빙 컴퓨터도 여기다 넣어서 민물에다가 그래서 원분비를 좀 빼주고 여기서는 이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는 내내 좀 비가 와가지고 바베큐를 해먹지는 못했고요. 불발!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울릉도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렇게 날씨가 개서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됐습니다. 세 개 있으면 되겠네. 언니 삭스 거기 두 개 있지? 물이 주제 아니야? 아,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아, 날씨 안 좋아서 못 왔던 삼선암을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너무 좋다 진짜. 아, 근데 왜 내가 보는 것보다 안 예쁘냐 사진이? 울릉도에서의 프리다이빙,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떠납니다. 바다에서 다이빙하면 시작부터 다이나믹해요. 이 철썩이는 파도가 잠잠해질 때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커다란 바위 3개가 나란히 서있는 여기는 삼선암인데요. 맨날 우린 솟아있는 바위 부분만 봤잖아요. 바위 아래는 어떤 모습일지 개봉 박두.
울릉도 프리다이버 시점의 모습입니다. 6에서 7m 정도 내려가서 올려다 보면 이렇게나 많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진짜 이 모습이 장관입니다. 울릉도에 사는 물고기 어떤 게 있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이 자리돔. 제주도 남해 동해에서 많이 보이는 이 친구는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산대요. 동글동글한 몸체에 팔랑이는 날갯짓이 인상적입니다. 이 친구는 부시리. 방어랑 비슷하지만 몸이 더 가늘고 노란 세로줄무늬가 있습니다. 힘이 진짜 세서 낚싯줄이 끊어지는 일이 흔한 바다의 폭군, 바다의 미사일이라고 불린대요. 선명한 줄무늬가 눈에 확 띄는 이 친구. 네, 그 비싼 돌돔입니다. 횟집에서 최고가를 자랑하는 어종이래요. 힘이 진짜 세서 제일 잡기 힘든 어종 중 하나라는데 프리다이빙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호기심이 많은지 잘 다가오고 겁도 없이 플로팅하더라고요. 오픈했습니다. 한 번씩 다 서시고. 네. 자연스럽게 하나, 둘. 잘하고 있어요. 와. 지현 씨 뭔가 이게 도감 먹고 단발이 딱 나오는. 단발. 언니 뮤즈가 되어줘. 그렇지. 오케이. 오 됐어. 어 벌써? 갈라니까 날씨 좋은 거 싫어하냐? 내일까지 있을까? 내일까지 있을까 언니들? 아, 더 있어? 아, 더 있어? 한 달 있고 싶다. 반에 또 오면 되지 뭐. 아, 날씨 진짜 좋다. 우리 그러면 산 거 다 먹은 건가? 거의 다 먹었어. 먹을 사람? 저 하나. 아. 여기서 안 먹을 사람 있나? 그러니까. 정말 잘 맞네. 아. 그건 맞아. 응. 쌤, 우리 배 타는 데쯤에 꽈배기집 그 행복한 꽈배기 거기 있어요? 네, 잘 가볼게요. 네, 가세요. 안녕. 꽈배기 살 거예요? 사야지 당연히. 오, 한브라 또봐. 안녕. 한브리. 아이디어. 그렇게 우리의 3일간의 울릉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가는 길에 당연히 잊지 않고 꽈배기집 들렀고요. 울릉도에서 포항 가는 쾌속선 타서 꽈배기 실컷 먹고 기절했습니다. 울릉도를 왜 이제서야 왔을까요?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신비의 섬, 희귀 멸종 식물이 가득한 한국의 갈라파고스. 울릉도를 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저에게 울릉도는 우리나라 바다 맛을 처음 보여준 곳이 되었습니다. 9월에 간 울릉도 바다는 상상보다 더 좋더라고요.
바닷물이 차가울까봐 걱정했는데 시원했고요. 비와서 바다가 깜깜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시야가 좋았습니다. 프리다이빙을 하면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귀여운 물고기들도 기억에 남지만 바닷물에 신나게 줄기를 흔들어대던 미역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 바다구나 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지질구조, 웅장한 바위, 철썩철썩 부서지는 파도,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쳤던 기억들. 이제 또 울릉도 공항 25년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인블루 강사님들의 어떤 미션은 이곳 울릉도를 이집트 다합처럼 만들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집트 다합이 왜 그 다이빙의 성지인가 저는 사실 항상 궁금했는데 물고기에 맞나? 아니면 뭐 다이빙하면 편한가? 무엇보다 이집트 다합을 가면 매일매일 이제 낮에는 다이빙하고 밤에는 다 같이 와서 다이빙에 대해서 서로 완전 열띠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의 오늘 릴렉스는 어땠고 내가 수심이를 갔을 때 어땠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다이빙에 대한 느낌을 같이 나눈대요. 서로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이버들로 가득 찬 이집트 다합처럼 이곳 카멘블루를 만들고 싶다는 게 강사님들의 목표입니다. 사실 다른 다이빙샵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대요. 저는 국내 유일이면 독점 게이드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다이빙샵들도 많이 들어와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다이빙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